안녕하세요. 기후 스타기 한기훈 전문가입니다. 예, 종목 상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종목 질문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잼일휘님. 예, 뉴인텔 1815원, 비중 5,000원. 예, 1815원에 5,000주, 예, 비중 50%. 예, 장투 목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한번 떨어져서 혹치나 하는 마음에 한번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좀 얘기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인텔, 예, 전기차 관련주죠. 사실상 지금 일봉상에 지금 흐름은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다른 전기차주도 최근에 올랐던 상시 EDP라던가, 예, 우리산업홀딩스. 예, 이런 아이들보다 지금 상당히 더 많이 가파르게 올라 있는 상황이죠. 예, 다른 아이들은 좀 약간 낙폭을 한번 그렸다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뉴인텍은 상당히 지속적인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앞으로 추세는 더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되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봐서는 대장주의 자리를 좀 뺏긴 상황인 거고, 뭔가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전기차 섹터의 테마가 흐름이 나왔을 때, 뉴인텍보다는 상시 EDP나 우리산업홀딩스들이 더좀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에 좀 의미를, 의미를 좀둘수 있겠고요. 지금 얘를 그냥, 추세 라인만 좀 간단히 그거 보면은, 간단히 이렇게 나와요. 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이런 식의 추세 라인인데, 지금 추세 라인이 지금 보시다시피 깨졌어요. 그쵸? 깨지고 나서 여기를 올라타야 뭔가 다시 새로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1815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예, 본전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올라타고 나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장투 목적이라 한다면은, 지금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는, 지금 가격을 가지고 장투 목적이라 한다면은, 좀 약간은 무리일 수가 있지 않을까, 리스크는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종목을 장투 목적이라고 한다고 했다면은, 저 같았으면은, 최소한도 1,400원 이하에서는, 예, 매수를 해놓고 장투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섹터적인 부분에서 전기차주가 가라앉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더 전망이 더 우세할 건 확실해요. 하지만 매수 단가 자체가 얘가 그냥 막 무조건 수직 상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흔들고 갈수 있어요. 이만큼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이만큼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던가 아니면 혹은 횡보했다 올라가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매수 가격은 최소한도 저점은 아니더라도 예 무릎 정도에 되는 자리는 내가 뭐 자리를 확보해놔야지 내가 장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하지만 1815원이라는 예 1815원이라는 이 평단가는 장투의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스윙 개념이나 단기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좀 올바른 예 단가일 듯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본전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좀 약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뭐 현재 뭐 손절이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예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우리 기요스타 한기훈 전문가나 기어 스타커 전문가에게 예 개인톡 남겨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